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x10 박스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꾸를 엄청 좋아하는데 심한 공손이라서 선뜻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다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져가지고 결국은 장비부터 마련했습니다. 원래 뭐 하기 전에 다들 장비부터 마련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마침 10x10이 18주년이라고 엄청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트렉스에서 사고 싶어서 구경만 하던 애들을 세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둘씩 장바구니에 담다가 이렇게 주문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스티커랑 점착 메모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같이 구경하실래요? 먼저 스티커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 구매 한번 해봤거든요. 아, 진짜 예쁘다. 이게 홀로그램이라서 각도에 따라서 반짝거려요.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꾸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웃기더라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꾸 초보라서 이런 브랜드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나마 좀 아는 브랜드 이거 솜솜 얘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랑 이렇게 원 모양이랑 두 개를 한번 구매해 봤어요. 귀엽죠? 요런 스티커 얘 때문에 샀어요. 얘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런 스티커 요런 스티커 요런 스티커 다이어트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가 시급하거든요. 보라색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풍 가고 싶어지는 그런 스티커. 이거는 축하 파티나 생일일 때 다꾸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해봤고요.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곰돌이 너무 귀여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멍멍이. 얘도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귀여워, 곰돌이. 또 이런. 그리고 이거는 아마 세트로 구매한 것 같아요. 6종 세트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여기. 얘네들이 스티커가 전체적으로 좀 큼직큼직한 편이네요. 유니콘 귀엽다. 이렇게 스티커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점착 메모즈. 메모즈도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떡매인데 이거는 할로윈 때 꾸미면 예쁠 것 같아서 할로윈 컨셉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이런 애들 한번 사봤고요. 곰돌이도 너무 귀엽죠? 사과. 이것도
다이를 꾸밀 때 중간중간에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사실 마스킹 테이프는 집에 많아가지고 안 사고 싶었는데 제가 역시 다꾸 초보였나봐요. 다꾸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쓸만한 마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요거 숫자 마테. 이거 나중에 숫자 날짜 쓸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얘도 중간중간에 꾸며줄 때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체크무늬 마테가 이렇게 꾸며줬을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얘는 다꾸랑은 좀 관련이 없는데 그냥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그냥 노트인데 세일해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350원인가? 이거 나중에 여기 표지 오려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지 들고 있는 애. 가지 머리에 있어. 얘 사과 머리.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애들 보니까 다꾸 욕구가 막 샘솟고 있어요. 빨리 다꾸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은 다꾸하는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